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 도전인 1945년 10월 부산의 한 육군 창고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불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 소방원이 숨지게 됐는데 당시 그의 나이 만 20살, 집에는 아내와 이제 막 첫돌이 된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순직한 뒤 68년 뒤 70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들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아버님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순직하셨네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순직하신 장소와 시간, 사망 원인까지 다 확인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드리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인데 도와주세요. 고인은 광복 후 미 군정 시절에 근무한 소방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순직한 공무원도 법에서는 그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순직한 공무원 중에도 이미 5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례가 있네요. 따라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편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심판.go.kr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무료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